끌어당김의 법칙은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질서와 우리 삶이 매 순간을 결정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의 모든 경험을 빚어낼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행되게 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생각으로 이 법칙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온 우주가 의지하는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법칙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비밀을 활용하여 풍족해졌습니다. 풍요와 부에 관해 생각하고 그와 상반되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를 인식했든 못했든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부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생각 차원에서의 끌어당김을 이야기하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뭔가를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원하는 대상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되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지난날 여러분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과거에 한 생각 중에는 훌륭한 생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생각도 있죠. 누구나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경험했는지 살펴보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배우고 있으니 알고 나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원칙은 고작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바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입니다. 이 강력한 법칙을 통해 생각이 실체가 되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의 생각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모는 모습을 상상하고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삶의 반려자를 발견하는 모습을 계속 상상한다면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상상한다면 그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파장을 계속해서 방사하는 셈인 것입니다. 생각은 자기 신호를 전송하여 비슷한 것이 되돌아오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자석처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법이므로 마음가짐이 어떠하든 그에 어울리는 조건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전송된 것은 모조리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원점이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 방송국이 특정 주파수대를 이용하여 방송 신호를 보내면 그것이 시청자의 텔레비전에 나타나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작동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각 채널마다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면 화면이 나타난다는 건 이해합니다. 채널을 바꾸면서 주파수를 선택하면 그 채널에서 방송되는 내용이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죠. 다른 방송을 보고 싶으면 채널을 바꿔서 다른 주파수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송신탑이고 지상에 세운 어떤 텔레비전 송신탑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죠. 우리가 보내는 전파는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신하는 주파수는 도시와 국경과 이 세상 너머까지 전달되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특정 주파수를 형성하여 그 주파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면 그것들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와 채널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전송되는 파동은 가장 정교하고 따라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죠. 자신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그리면 풍요가 나타날 것이고 이 법칙은 시간이나 사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강력하고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분명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죠. 그렇다면 왜 모두가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하고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말을 곰곰이 살펴보세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너무나 완벽해서 오류가 없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에 응답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처럼 쌓인 빚더미를 보고 끔찍해한다면 바로 그 신호가 우주에 송신되는 것입니다. 빚더미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상황이 더 굳어지게 될 뿐인 거죠. 더구나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에 표현된 감각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가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람을 가리거나 좋거나 나쁜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저 우리 생각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인생에 되돌려줄 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뭘 생각하든 그것을 되돌려줍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늦고 싶지 않아, 늦고 싶지 않단 말이야 라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분이 그걸 원하는지 아닌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을 되돌려 보내줄 뿐입니다. 그렇기에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상에 생각을 집중하고 그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그 순간 우주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 삶에 늘 작용하죠. 양자 물리학자들은 전 우주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다른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법칙을 안다고 해서 뭔가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법칙은 오랜 과거부터 우리 인생과 다른 사람 인생에 작용해 왔죠. 여러분이 이 커다란 법칙을 인식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인식하게 되고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작용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24시간 흘러 넘치고 있다면 끌어당김의 법칙도 계속 작용합니다. 지난 일을 생각할 때도 법칙은 작용하죠. 현재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법칙은 우리 생각이 늘 일어나듯 실행되는 거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그렇죠.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도,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때도, 미래의 일을 고려할 때도, 운전할 때도,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할 때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순간은 잠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한 생각을 계속 되돌려 보내는데요. 그러니 잠들기 전에는 좋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창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거나 오랫동안 한 가지 사고 방식을 고수할 때마다 어떤 일을 창조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에서 어떤 결과가 빚어져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삶을 만드는 거죠. 항상 생각하니까 항상 창조하는 삶을 사는 셈인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데요.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생각은 씨앗이고 수확물은 우리가 뿌린 씨앗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뭔가에 대해 불평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불평한 일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누군가 불평하는 걸 듣거나 거기에 집중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동의하면 그 순간 그 불평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도록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지 우리가 집중하여 생각하는 대상을 우리에게 정확히 되돌려줄 뿐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제까지 어떤 일을 겪었든지,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따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힘과 의도의 힘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것이 늘 우리 삶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거죠. 사람들, 직업, 환경, 건강, 부, 빚, 기쁨.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자석처럼 끌어당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주는 판단하고 가리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삶은 우리의 주된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인 거죠. 지상에 살아 움직이는 만물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사람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점은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의지를 써서 자기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하여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희망하거나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막연한 희망이나 엉뚱한 공상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원칙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거죠. 양자 물리학은 이 발견이 옳다는 점을 입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정신이 없으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고 정신은 그것이 인식하는 대상을 우리의 삶의 실체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지난 80년간 이룬 대단한 공로와 발견은 인간의 마음에 측량할 수 없는 창조력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을 보면 카네기, 에머슨, 베이컨, 부다 등 위대한 사람들이 한 말과 같습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법칙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죠. 우리는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기로 저녁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창조할 모든 힘을 바로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죠. 내가 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이전의 생각을 지워버릴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주파수의 파장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요. 예로부터 대가들은 예외 없이 날마다 명상을 했습니다.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명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 데 이로우며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죠. 더 좋은 건 명상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10분 정도 명상하면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려면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라는 이 문구를 자주 말하고 자주 명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말한 대로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멋진 자신을 창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멋진 우리가 존재할 가능성은 이미 가장 멋진 자신이 주파수에 들어있는 거죠.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결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주파수의 파장을 보낸다면 비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우주에서 살아가죠. 이를테면 중력이 법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끌어당김이 법칙 또한 자연의 법칙이죠. 중력이 법칙처럼 공평하여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일을 비롯하여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끌어당긴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운에 따라서 나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싶은지 아니면 인생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고 자신이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싶은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선택하든지에 따라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기지 않는 한 무엇도 여러분 인생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원치 않는 일을 고의적으로 끌어당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이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원치 않는 일들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났으면 이는 오직 생각에 담긴 거대한 창조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길 우리는 대부분 하루에 6천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6천 가지 생각을 다 통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그건 감정입니다. 감정을 보면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감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정은 여러분이 인생을 창조하게 도와주는 가장 멋진 도구이죠.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과이고 감정 역시 그런 결과의 하나인 것입니다. 원인은 늘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감정은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재빠르게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 감정의 주파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있죠.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죠. 좋은 감정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감정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우울, 분노, 원한, 죄책감 이런 감정이 느껴지면 우리는 힘이 빠지는데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은 자신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라고요. 하루를 보내면서 자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던지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나쁘면서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생각이 감정을 만들기에 지금 기분이 나쁘다면 그런 나쁜 기분이 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여러분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곧바로 알게 해줄 것입니다. 어떤 순간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없이 그의 반응에서 기분이 나빠질 일과 나쁜 일을 우리에게 더 많이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좋은 감정과 좋은 느낌입니다. 기분이 좋아진다면 좋은 감정과 느낌이 왔다는 뜻이죠. 흥분, 기쁨, 감사, 사랑 이런 감정을 날마다 느낀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좋은 감정이 찾아올 때
일을 기쁘게 여긴다면 그 감정과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분이 좋으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계는 없죠. 하지만 한 가지,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삶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더 많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려고 우주가 보내는 신호가 바로 감정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는 피드백 회로와도 같습니다. 생각은 모든 일의 첫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즉시 우주로 전송되죠. 생각은 자석처럼 그와 비슷한 파장을 끌어당겨서 몇 초 만에 우리에게 돌려보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감정은 우주가 우리에게 되돌려 보내는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주파수대에 있는지 알려주려고 감정은 우리의 주파수를 알려주는 회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거든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부정적인 주파수대에 있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꿔서 좋은 일을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주파수대로 생각을 바꿨고 우주가 그에 반응해서 좋은 감정을 보내줬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일이 계속 꼬이는 상황이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연쇄 반응은 우리가 인식했든 못했든 고작 생각 하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쁜 생각 하나가 그와 같은 생각을 더 끌어당기고 그 주파수대에 갇혀서 결국 나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때 그 나쁜 일의 반응을 보이며 나쁜 생각을 하면 다시 나쁜 일을 더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이런 반응은 같은 일을 더 끌어당길 뿐입니다. 연쇄 반응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 주파수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전환하여 원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바뀌면서 자신의 주파수가 바뀌었다는 점이 확인되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뀐 주파수를 감지해서 거기에 맞는 경험을 우리 삶에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활용하면 원하는 것이 초고속으로 실현되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감정에 원하는 것을 실어서 전송함으로써 감정을 의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장이라도 건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풍요롭다고도 느낄 수도 있고요. 자신을 둘러싼 사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사랑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면 우주가 우리의 노래에 감응할 것입니다. 우주는 그 노래에 담긴 감정에 반응하여 그에 맞는 일이 현실에 나타나게 해주기 때문이죠.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 데 집중하고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보세요. 감정에 강하게 집중하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실제로도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눈을 감아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내면의 감정에 집중한 다음 1분간 웃어보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우리 인생을 창조합니다. 앞으로도 늘 그럴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예외란 없죠. 중력의 법칙에 예외가 생기거나 하필이면 어느 날 법칙이 깜빡 조는 바람에 돼지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의 법칙도 예외는 없습니다. 뭔가가 여러분에게 갔다면 여러분이 끌어당겼다는 뜻이죠.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경이로운 결과가 따라올 거예요.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든지 의식을 바꾼다면 그걸 뒤엎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생각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우주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하죠. 이것이 신호가 되어 우주로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주로 전송된 그것은 같은 것을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고 위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에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송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파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다면, 만물과 만인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과거의 몇몇 위대한 사상가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랑의 법칙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친절한 생각을 품는다면 그 생각이 현실에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상처를 줬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사랑을 담아 생각하면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랑을 생각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거죠. 사랑은 가장 높은 주파수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내보낼수록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생각이 대상을 연결해주는 원동력이자 모든 불행한 상황을 지배하게 해주는 원리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만물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과학에 담겨 있는 근본 원리이죠. 사랑의 법칙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생각에 생명력을 주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욕구이고 욕구는 사랑이죠.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진실로 지배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때 자신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자유와 힘이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힘겹고 전쟁 같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법칙에 따라서 힘들고 전쟁 같은 삶을 경험했을 수도 있죠. 지금부터 우주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인생은 정말 멋져.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여러분 삶이 선사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 모두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창조자이고 끌어당김이 법칙은 원하는 것을 창조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는 창조자이죠. 그 창조 과정을 손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은 그들이 남긴 훌륭한 작품에서 창조 과정을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었죠. 어떤 스승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주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담긴 지혜는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며 전설이 되었죠. 이 이야기들이 핵심에 삶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창조 과정의 1단계는 구하라입니다. 우주의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주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주가 여러분의 생각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앉아서 종이에 기록해 보세요. 이때 현재형으로 적어야 하는데요. 나는 무엇무엇을 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라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죠. 명확하지 않다면 끌어당김이 법칙이 여러분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뒤죽박죽 신호를 전송하면 뒤죽박죽된 결과만 얻을 뿐이죠. 태어나 처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무엇이든 되고 하고 가질 수 있고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창조 과정의 첫 단계는 바로 구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뭔가 선택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요청해 보는 거죠. 그냥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주에 주문을 넣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처럼 이 1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단계는 믿어라입니다. 자신이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하는데요. 소원을 요청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미 여러분 것이라고 여겨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에게 오게 하는 거죠. 안다라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것이 없는 상황에 관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요청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이미 여러분 것이라고 믿는 순간 온 우주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미 이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주는 거울이고 끌어당김이 법칙은 여러분의 지배적인 생각을 거울처럼 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망을 이룬 모습이 거울에 비치게 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하는 거죠. 이미 얻었다고 믿어보세요. 이미 받은 사람과 같은 신호를 전송해야만 그것이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이 법칙이 모든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 줄 거예요. 휴양지에 예약하거나 신차를 주문하거나 집을 매입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자신이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휴양지에 예약하거나 다른 차나 집을 또 사지는 않죠. 복권에 당첨되거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도 그것이 여러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것으로 믿으라는 말은 바로 이런 느낌을 말하죠.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여러분 것이라고 주장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믿는 척 해보세요. 아이처럼 그런 척 해보는 것입니다. 원하는 게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척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이미 받았다고 믿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요청하는 순간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한 뒤에는 반드시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바로 우리 자신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미 믿고 있다면 준비해 보세요. 그럼 마침내 마법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작동하는 창조력을 활용하는 법만 배운다면 이루지 못할 꿈이란 없어요. 이 방법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죠. 힘을 얻는 열쇠는 자신에게 이미 있는 것들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더 큰 창조력이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채널을 열어두면 되는 거죠. 우주는 스스로 바뀌어 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작동하는 창조력을 활용하는 법만 배운다면 이루지 못할 꿈이란 없어요. 이 방법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죠. 힘을 얻는 열쇠는 자신에게 이미 있는 것들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더 큰 창조력이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채널을 열어두면 되는 거죠. 우주는 스스로 바뀌어 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의 소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나갈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우주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내줄지,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주가 일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내려고 애를 쓰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전송하게 되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주가 해주리라고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는 창조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올지는 모릅니다. 방법도 끌어당기면 되는 거죠. 우리는 요청한 곳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좌절해 버리는데요. 바로 실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실망을 낳죠. 그저 의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고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바로 받기입니다. 멋진 기분을 느껴보세요. 이미 받았을 때 느낄 감정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느껴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뭔가를 그저 지성으로만 믿고 그와 연관된 감정은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해줄 힘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온갖 좋은 것들과 좋은 주파수대에 들어가서 요청한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서 기분이 좋아질 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의 주파수에 맞춰보세요. 그 주파수에 빨리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난 지금 받고 있어.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있고 내 소망을 지금 받고 있어. 그리고 느껴보세요. 마치 받았을 때처럼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면 더욱더 큰 환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창조의 과정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구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고 그 느낌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원을 이룬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이 마치 실제로 소원이 실현되었을 때와 같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잠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원하던 상황이 벌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나타난 거죠. 혹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는 영감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주려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기쁨이 느껴질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거예요. 시간은 멈출 것이고요.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노동 같은 일을 생각하는데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일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우주가 보내는 것을 받기 위해 행동할 때 물살을 따라 흐르고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저절로 이루어지듯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을 받아 행동할 때 우주와 생명의 흐름을 따라갈 때의 느낌인 것입니다. 때로는 받고 나서야 자신이 행동했음을 알아차리기도 할 거예요. 그 행위가 무척 기분 좋았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서 우주가 우리를 움직여 소망에 다가가게 하고 반대로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가게 한 방법을 생각하며 경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오면 충동이 느껴진다면 직감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바로 행동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능을 믿는 거죠. 본능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는 여러분에게 우주가 보내는 통신이죠. 우주가 우리를 자석처럼 끌어당겨 직감이나 본능이 느껴지거든 그대로 따라보세요. 그러면 우주가 우리를 자석처럼 끌어당겨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자석이고 무엇이든지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자기력을 띠고 우리에게 움직일 것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여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직접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 자신 그리고 생각으로 창조해내는 능력뿐입니다. 인류가 창조하고 발명한 모든 것은 생각 하나에서 비롯됐죠. 그 생각에서 길이 생겨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우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세요. 그저 믿고 첫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계단이 처음과 끝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발을 내딛길 바랍니다. 우리는 끌어당김이 법칙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